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13시 한 25분 됐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쪽 진안관 유물 전시관에 있습니다. 실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천차포, 황룡초, 사조기,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비격 진천내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독전기, 남소령기 해갖고, 그 당시 깃발들이 나와있고요. 이쪽에 안에 있는 이제 전시물들은 뭐 그다지 보이진 않고, 이쪽은 이제 거북선 내에 모형들로서 묘형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. 아이고, 사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, 이거는 좀 그렇고요.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그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북복급에 해당되는 난중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. 요거는 이제 그때도 이제 전라 좌수영 수군절도사가 부하 장교에게 직책을 수행하는 임명장, 그 다음에 이제 간첩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수집해서 만든 서간첩 국보 76호고요.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국보 76호인 난중일기입니다. 아산 현충사에서 온 거,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고요. 이쪽에 나온 것들을 전라 좌수영에 대한 규모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 이순신 당시 건 없어가지고, 5대 후손이 수군절도사를 지내는 이봉삼 장군이 입었던 그 원수용 갑옷을 체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보면은, 이곳 진남관이 1917년도, 25년도, 그 다음에 07년도, 14년도부터 그 유래를 해가지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거치고 있고요. 30년대와 40년대 현재 모습,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현재까지 진남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유물 전시관에 저희가 이걸 보고 다른 곳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